조동사 should입니다. 주도는 첫째, shall의 과거로 쓰입니다. 'She said that she should have the house.' 그가 말했다. 그녀가 그 집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가 말했다. said가 있습니다. 과거죠? 그러니까 대절에서도 시제에 의해서, 시제일체에 의해서 과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처럼 shall을 써서는 옳지 못한 표현이 되죠. shall의 과거 should입니다. should하면 뭐뭐 해야만 한다. 도덕적 의무를 나타내죠. ought, 여러분 들어봤죠? 같은 의미입니다. 'Children should obey their parents.' 아이들은 그들이 부모에게 obey, 복종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복종해야 한다. You should love your neighbor.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세 번째 사항이 중요합니다. 의외의 사항에 대한 놀라움 혹은 의심을 나타낼 때 should를 씁니다. 많은 경우에 why should 주어 동사 이렇게 쓰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의문사 다음에 should가 나오고요. 또 많은 경우에 but 목적격이 나옵니다.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겠어? 의외 이상에 대한 놀라움, 의심 등을 나타냅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Why should they have destroyed these paintings? 도대체 왜, 놀람 의심이죠? 도대체 왜 그들이 이 그림들을 파괴했는가? Who should come in but our teacher himself? 여기서 but을 그러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문장이 이상하게 되어버리죠. 무엇을 제외하고 이러한 의미가 있죠? 바로 그것을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 바로 그분이 아니고 그분을 제외하고 누가 들어왔겠어?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겠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한번 이 문장 잘 보세요. 버스의 해석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제외하고 무엇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 본인이 아니고 누가 들어왔겠어.